민생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예, 최근 물가 인상률이 6.3%로 또 확인이 돼서 IMF 이후 최대치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지자체가 생활 필수품인 교통비, 통신비, 금융비용을 확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획기적으로 펼쳐야 됩니다. 그러면 물가 인상분만큼 고통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런 정책들 왜 안 내놓는 건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안진걸입니다. 네. 다음부터는요. 풍금 씨 소개하면 그 멘트 좀 해주세요. 예. 풍금 씨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지체가 되고 있어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자, 손님들 어서 오이소. 손님을 몰고 다니는 가수 풍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이소. 어서 오이소. 손님들 좀 많이 좀 와주이소. 풍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손실보전금 신청이 마감됐죠. 이 신청은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직도 이의 신청 절차가 안내가 안 돼서 지금 이제 받은 분들은 363만 개사가 22조 원이 지급됐다고 해요. 예. 근데 아직도 심사하고 있어요.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7월 29일까지 받았거든요. 아직도 심사 기다리는 분들이 몇십만 개가 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미 또 탈락 통보를 요즘 무더기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애매한 탈락자들이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신청이라도 빨리 안내가 돼야 되는데 이 신청이 아직도 안내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답답한 마음에 온라인 청원을 올리고 싶은데 온라인 청원이 또 없어졌어요.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다. 다시 한번 새 정부에서 이분들의 이 신청 절차를 빨리 안내해 주시고 억울하거나 애매한 탈락자라면 적극 수용 의지를 밝혀줘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제가 이 신청 절차나 요령이 확정되는 대로 8월 중에는 확정이 됩니다. 네. 제가 방금 중기부 간부하고 통화라고 했거든요. 좀 늦어지고 있다는데. 아, 그 통화하느라고 늦게 네, 들어온 그렇습니다. 거예요? 저는 네. 뭐 저기 허리케인 라디오 전후에서는 마치 허리케인 라디오 일하는 것처럼 바쁘게 움직입니다. 네. 그런다고 출연료 더 안 드리는데. 아, 출연료가 잘못하면 삭감될 위기에 놓였죠. 우리 TBS 살려주세요. 유튜브로 가희님이 안 소장님 살이 빠진 것 같아요. 힘내요. 예. 파이팅. 요즘에 많은 서민들이나 청년들이 무지출 챌린지, 뭐 1푼 챌린지란 거래요. 예, 예. 돈 없이 그냥 며칠 버티는 거예요. 예. 냉장고 털어먹기 뭐 이런 거. 반, 맞아, 맞아요. 찬장 뒤지기, 부엌 뒤지기 이러면서 저도 거기 동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웬만한 대중교통은 걸어 다녀버려요. 예. 그러면 영원이죠. 그 다음에 만보기를 깔았어요. 그랬더니 만보를 걷자는 140원을 줘요. 누가 줘요? 그 만보기 회사에서. 그래요? 약간의 마케팅하고 결합이 됐어요. 어디를 가라 그러면 20원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140원. 하루에 만보 걷고 살 빠지고 140원 벌고 대중교통 이용할 거 1,200원 줄이고. 예. 그러니까 실제 대중교통 줄이고 만보기에서 140원이니까 제가 하루에 1,500원 정도? 예. 그러다 건강이 상승하는 비용까지 살 빼고 돈 벌고. 네, 살 빼고 돈 벌고 무일푼 무지출 챌린지 함께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고통, 서민들이 이런 고통을 지금 안 하면 모르겠어요. 지금의 우리 정부와 국회에 계신 분들이. 네. 네, 그 폐업점포 장려금 신청도 시작됐다고 하던데 이거는 누가 받을 수 있는 예, 건가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들인데요. 이게 예전에도 이제 폐업점포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50만 원으로 너무 적었어요. 이번에는 1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꼭 지금 황당하게 1월 1일 날 폐업한 분들은 손실보증금 600만 원 대상이지만 12월 30일이나 30일 날 작년 말에 힘들어서 폐업한 분들이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큰 지금 그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여기서는 12월 17일부터 폐업한 분들이니까 작년 말에 폐업한 분들은 이 100만 원이라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도 12월 16일 날 폐업한 나는 왜 또 이걸 안 주냐 이런 문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일을 잡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최근에 폐업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3개월에 6개월 이상 영업한 흔적이 있으면 그걸로 주면 되잖아요. 손실보전금이든 폐업 점포 장려금이다. 왜 일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렇게 우울한 분들이 예전에 청와대 청원 올렸단 말이죠. 우울하니까. 예.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청와대 청원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청원 올라오면 기자님들이 옛날에 기사를 바로 쓰잖아요. 뭐 이 청원이 올라왔다. 네. 뭐 호응이 좋다. 근데 그러니까 기사 20만 명의 육박을 네. 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부가 이제 곧 있으면 90일 된다는데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것부터 제대로 안 하니까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기본부터 빨리 회복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자, 손님 온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부터 오늘도 사장님 이제 두 분을 만나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사장님은 안진걸 소장께서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일본 홋카이도에서 한국음식점과 한국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문을 열었는데 열자마자 일본에도 첫 코로나가 터지더군요. 일본도 코로나 상황을 피해갈 수 없었던지라 그 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걱정이 되시는지 매일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보시는데 그럭저럭 괜찮다는 거짓말만 늘고 있네요. 왜 먼 곳까지 와서 혼자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후회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왕 도전하는 일 하는 데까지 해보자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멀리 이웃나라 일본 홋카이도에서 문자를 주셨어요. 와. 일본에서 자영업하는 건 사정이 또 어떤지 사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아, 네, 일본 홋카이도 동쪽 기타미시라는 곳에서 한국 음식점하고 한국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9세 건장한 청년입니다. 예. 와. 홋카이도 동쪽에 어느 도시요? 기타미라는 도시입니다. 한자로 북쪽 쓰고 오일 견자를 써요. 홋카이도 하면 삿포로 뭐 학고다 왔다 요 정도는 기억이 나는데 많이 알려진 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쪽은 사실은 거의 관광객 분들은 거의 모르시고 예. 요즘에는 중국 관광객들은 조금 보이고 그리고 코로나 전 얘기인데 네 예. 그랬어요. 홋카이도 저 삿포로 이제 올림 옛날 동계 올림픽도 있었었던 거. 네. 그다음에 홋카이도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북해도로 그렇죠. 많이 예. 하고 있죠. 근데 저희 그 올해는 허리케인 라디오 그 지금 자영업자 캠페인에서 일본 자영업자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사장님 창업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홋카이도 언제 가신 거예요? 아, 저는 원래 한국에서 한국어 교사, 한국어 선생님을 했었는데요. 마침 여기 전문 학교에 우리나라 치면 전문대학 같은 곳에 마침 일자리가 나와서 한번 해외에서 도전해보고 싶다 해서 왔었는데 너무 생각보다 이곳이 참 맞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제 가게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몇 년 전쯤에 가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5년 전. 5년. 5년 정도 되셔서 그런지 말씀 중에 살짝 그 일본어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죠? 제가 말을 했나요? 전혀 눈치를 못 챘는데. 아니요. 일본 단어는 안 들어갔는데 네, 이제 네. 억양이. 말투가 네, 그렇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네. 그, 당연한 괜찮아요. 거죠? 조금만 네. 근데 조금만 목소리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크게 그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장님 국제전화하신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우리 홋카이도 한국 음식점에서는 사장님 내에서는 주로 뭘 팔고 있어요? 아, 저희는요. 여기 보통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이렇게 먹고 싶다고 하는 거를 넣다 보니까 굉장히 잡다한 가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뭐 인기 있는 품목은 뭐 비빔밥이 역시 가장 인기고요. 네, 그리고 뭐 분식으로 떡볶이, 김밥, 치킨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우리들이 다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네, 작은 메뉴만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또 학생들도 선생님 이거 먹고 싶어요 하면은 제가 안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일본 분들도 이 그 메뉴를 좋아하세요? 그럼요. 요즘에 한국 드라마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한국 요리나 흥미를 갖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5년 사이에 마트에 한국 라면 같은 게 없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가도 꼭 있어요. 예, 우리 한국 라면이 일본 라면보다는 솔직히 저희들이 한국인이라서 훨씬 더 맛있지 않나요, 사장님? 그렇죠. 우리 입맛에야 뭐 우리 라면이 최고죠. 예. 우리 분식이 일본에서도 이제 인기가 있다는 예. 얘기인데 와. 분식도 한류를 타고 있다. 네. 대도시도 아니고 홋카이도에서 분식이 삿포로나 하코다데 같은 그 유명한 데도 아닌데도 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 이거 아주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사장님 그 창업하고 바로 일본에서 코로나 터졌다고 하셨는데 사정이 어떠셨어요? 아, 네. 원래 뭐든지 가게를 보통 한 반년 이상 준비를 하잖아요. 네. 저희가 딱
가게를 등록한 게 3월이었는데 등록한 영업 허가가 나고 나서 바로 일본 쪽에서도 코로나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한 석 달 정도는 손님이 거의 거의라기보다는 아예 없었죠. 뭐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네. 오픈하자마자. 그러니까. 네. 그럼 계속 그러면은 적자가 나셨을 텐데 생활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 할 때는 정말로 손님이 안 오더라도 버틸 수 있게 한 석 달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돈을 준비하자 하고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네. 여기서는 일본은 사실 개인이 외국인 개인이 그 대출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심각할 때는 이제 일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분한테 줄 돈도 없으니까 이제 다음 달쯤 되면은 이분한테 이제 나가라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이런 시기까지 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 좀 괜찮아지신 거예요 그러면? 아, 네. 그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 다음에는 겨우 넘기고 옛날에 비하면은 굉장히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일본에는 그 코로나 지원금 제도가 어때요?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아, 일본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지원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분들한테 자영업자뿐 아니라 중소기업 같은 곳들에 다 나갔는데 지속화 지원금이라고 해서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은 대부분 받았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때 딱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전 매출이 없고 자료가 없어서 다음 연도에도 오히려 예전보다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휴업을 만일에 그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그 가게 휴업을 하게 영업 정지 명령이요. 셧다운 네. 명령. 예. 네네. 셧다운 명령 비슷한 게 내려올 때는 미리 셧다운 명령과 함께 이렇게 쉬게 되시면은 예전 매출의 30% 정도를 지원금으로 드립니다 하고 명령이 내려왔었어요. 우리하고 차이는 뭐예요, 안 소장님? 잠깐만. 일단 그 순이익에 그러니까 직접 매출 30% 가까이를 셧다운했을 때는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순이익에 거의 100%를 보장해준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예,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같은 경우는 셧다운인 경우, 그러니까 영업시간 지나면 매출 지원 확실해졌다 이런 평가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돈을 제대로 안 썼다. 그래서 지금 손실보증금 억울하게 탈락자들이 더 억울한 거죠. 그동안에도 제대로 보상 못 받는데 마지막에 떨어진. 그래서 일본이 비교적 코로나 대책은 잘 못했지만 코로나 지원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런가요 사장님? 일본 현지에서도?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국 뉴스 일본 뉴스를 모두 보는데 방역 대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굉장히 훌륭했잖아요. 예.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중소상인이나 소상공인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양국이 좀 서로 간에 가까운데 좋은 점만 보고 배웠으면 정말 우리나라가 알겠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안 소장님?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우리 한국이 7-8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는데 네. 여전히 한국은 재정 문제를 결정할 때 국민이나 또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보다는 행정부 내에 기재부 관료들 중심으로 네. 돈을 갑자기 안 써야 된다는 주의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인색한.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들 땐 돈을 쓰고 그럼 국민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돈을 벌면 세금이 또 납부를 하잖아. 이런 선순환 구조를 아직도 제대로 구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한 청취자께서요. 사장님 힘내세요. 좋은 날 올 거예요. 파이팅 이렇게 문자 보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사장님 저도 하나만 더. 그런데 외국에서 자영업 특히 일본의 자영업은 힘든 점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실제 어땠습니까? 아 네. 일본은 굉장히 그 서류 같은 거를 거의 책 두께로 내서 허가를 내고 그래야 돼요. 오. 그래서 외국인은 거의 많이 힘들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님이나 노무사님이나 법무사님을 다 고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우, 뭐 음식점 하나 차리기가 그렇게 힘든가 보죠, 일본에서는? 통장 개설이나 그 은행 거래도 어렵다고 그랬는데 사실 진짜 그래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졌거든요. 한국이 디지털화가 너무 잘 돼 있다고.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또 통장 같은 경우도요. 외국인은 잘 개설을 안 해주고요. 막 몇 주씩 걸려요.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러면 행정 업무도 아까 이제 전문가들 쓰셨다 했는데 수기로 다 쓰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가세 납부 내역이라든지 뭐 식품 위생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도요? 대부분 수기인 것도 있는데 그 행정사님 서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작성을 해서 뽑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신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편지로 하거나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보통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청하고 그러니까. 하지 않나요? 네. 그런 게 없구나. 그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부모님을 언제 뵙고 못 뵈신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한국에 들어가고 지금 이제 2년 반 넘게 그냥 생이별을 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럼 통화는 하시죠? 아, 네. 그럼 전화하면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언제나 제 걱정해 주시고 잘 지내냐 해 주시는데 오히려 뭐 힘들고 그런 일 있어도 그런 부분은 가족들한테 가져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괜찮아요, 잘 지내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죠. 항상 뭐 부모님이야 몸 건강하냐, 장사 잘 되냐 이 두 가지 물어보시겠네. 기본적으로. 네, 맞아요. 거기서 결혼도 했냐, 결혼도 하냐고도 물어보시죠. 한국인 찾아 만났냐?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안 물어보실 리가 없죠. 늘 말씀하시겠지만 방송으로 부모님께 잘하고 있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네, 부모님, 제가 한동안 못 뵈서 정말 걱정 많이 시켜서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저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멀리 있지만 부모님에 대한 너무 그 애정이 너무 잘 느껴지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본 홋카이도에서 자영업하시는 사장님 전화 통화해봤습니다. 멀리서나마 응원을 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고요. 사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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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예. 너무 존경합니다. 최일구 앵커님하고 안지건 소장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풍금 씨. 우리 풍금 가수님은요? 아, 죄송해요.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니, 허리케인 라디오는 앱으로 잘 들으시나 봐요? 아, 네. 예. 근데 제가 3시부터는 보통 다른 일을 해서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정말 제가 끝나고 바로 알아볼게요. 팬 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유튜브로 켜놓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풍금TV에 가면 풍금 가수님 노래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 예. 아, 네. 풍금 가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자, 보낼 회원 한 명 늘었네. 홋카이도에서 사장님 꼭 힘내세요. 힘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더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 파이팅. 네. 홋카이도 사장님께서 미리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한영의 조율. 네, 한영의 조율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지금 홋카이도에서 조금 전에 전화 연결된 사장님 듣고 계실 텐데 바람개비님께서 풍금님 노래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예. 홋카이도 사장님 잘 들으셨죠? 예. 한영애 씨 못지않게 이 우리나라의 아주 멋진 가수입니다. 풍금 씨. 풍금 TV 한번 좀 꼭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문자 소개해 주세요. 진짜 제일교포 같은 억양이 있으시네요. 흐흐흐 하신 분도 계시고. 타국에서 고생하신다니 더 마음이 아프네요. 유유 응원합니다. 제 아들도 김제에서 작은아마 사업을 차렸는데 꼭 제 아들 같아서 마음이 든든하고 가슴도 저며오네요. 젊은 사장님도 사업 잘 되시고 우리 아들도 잘 되어서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저는 직장인이라 힘들어도 참지만 자영업하시는 분들 어디 하손도 못하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일본에서는 정말 자영업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도 하나 좀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 이런 자영업 한다 문자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34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옵쇼 어서옵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손님들 어서오이소 가수 풍금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장님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풍금씨가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주류 도매업을 하다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버티다 버티다 지금은 휴업 중입니다. 한때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 방에 나가 떨어질지는 몰랐습니다. 집 팔고 대출 받고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는데 각종 세금에 대출금 이자도 못 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지금은 막막할 뿐입니다. 네, 코로나 전에는 주류 도매업을 아마 크게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주류 도매업이니까 아무래도 술집에 술 공급하시던 그렇죠. 일 하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술집에 이제 술 공급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렇죠. 지금은 휴업을 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시대요. 네. 집 팔고 대출 받고. 자, 코로나 경기의 바로미터를 이 주류 도매업이 했을 것 같은데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존경합니다. 19 냄디님. 안녕하세요. 풍금님. 감사합니다. 풍금님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좀 들어볼게요. 예, 저는 경기도에 그 주거하고 있는 주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나이는 우리 19 MD보다 3개월 네. 빠른 사람이네요. GT. 오, 석 달이요? 네. 그러면 5월 달이시죠? 이번 달이 생일이시겠네? 아니죠. 저는 2월이죠. 제가 3개월 빠르다고. 3개월 빠르시대요. 형님이시네요. 네. 아, 제가 빠르다고? 아니, 아니. 제가요. 여기 그러, 사장님이 2월생이시라고요? 예예예. 예, 예. 아, 60년 2월생이시라고? 네, 맞습니다. 저는 11월생인데 석 달이 아니죠? 아, 그러면 아, 그렇군요. 5월 달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GT 친구 만나서 네. 반갑네. 네, 예. 예. 사장님, 주류도매업 정말 이렇게 네. 우리 길 가다 보면 트럭이 딱 무자료 거래하지 않습니다. 딱 써서 네. 그냥 무자료 거래하면 탈세가 되니까 그럼 그게 꽤 괜찮은 업종으로 많은 국민들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쉬웠고 코로나 전에랑 후랑 이렇게 약간 비교해보시면 어떠세요? 네. 제가 뭐 주류업계는 30년 정도 됐는데 주류 도매업을 직접 한 거는 10년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뭐 우리 직원 식구들하고 뭐 열심히 하니까 뭐 밥 먹고 살 정도 월급 과제가 편히 살 정도는 됐는데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근데 코로나가 2019년도에 창궐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 이후 쭉 뭐 거리두기까지 되니까 네. 저희는 뻔히 뭐 이런 주점이나 업소, 네. 음식점 그런 나이트클럽에 그 공급을 해왔는데 그게 뭐 직격탄 맞은 거죠. 그렇죠. 네, 외출이 뭐 보통 뭐 적게는 서서히 30%부터 빠지더니 뭐 많게는 70% 80%까지 뭐 아. 방법이 없으셨겠네요. 네. 방법이 없죠, 막. 그 보통 그래서 주류 도매부에는 그래도 저도 제 친구도 해봐가지고 그 제가 술 받으러도 가보고 뭐 그랬었는데 그 한 직원이 10분 안팎이 있거든요. 가보면 꽤 넓고 창고도 꽤 넓고. 네, 보통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한 저도 네. 13명 정도 있었어요 저까지. 아, 근데 이제 다 그럼 지금은 아예 뿔뿔이 터지신 네. 거예요? 네, 직원들 퇴직금이 제일 먼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퇴직금을 먼저 줘야 된다고 생각해 주변에 모든 정리를 다 했죠. 하고
직원들은 퇴직금 다 줘서 내보내고 지금 휴업 상태였습니다. 사장님 그럼 휴업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휴업하기까지 고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고민만 했겠습니까? 날밤을 바꿔서 살았고 진짜 최악의 경우도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셨다니까 네. 갑자기 저희들이 또 숙연해지고 예 네. 그래요. 실제로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어요. 네, 지금 아까 풍금 씨가 사장님 소개할 때 네. 집 팔고 대출 받고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네, 뭐 제가 가진 모든 건 다 포기하고 직원들 퇴직금도 정리하고 나서 뭐 생활비를 갖다 줘야 되니까 뭐 집도 뭐 다 정리하면서 1,000만 원짜리 월세 살면서 어떻게 뭐 막노동이 아니라 그보다 더 힘든 일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죠. 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또 뭐 재창고로는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네네. 1년 전에 이제 휴업을 결정하셨는데 그 1년을 만약에 버티셨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더 이보다 더 한 수렁에 빠졌죠. 더 적자가 나는데 견딜 수가 없죠. 규모가 크면 큰 만큼 더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였다. 최근에 반짝 좋아졌다가 네네, 맞아요. 다시 원자재가 급등으로 힘들어졌다고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3분의 1 정도 네. 폐업을 고민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사장님 네. 말고 이제 동료 주류 도매업 하셨던 분들 근황은 어때요? 저 역시 뭐 마찬가지에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 자기들 그 전에 좀 벌어놨던 거 땅 팔고 집 팔아서 지금 견디고 있는 거죠. 많은 뭐 자본 있는 사람 위에는 네. 보통 거의 저 같은 수준에 와 있다고 봐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주류 도매업. 그러면 주류 도매업이신데 코로나 지원금은요? 근데 코로나 지원금 같은 경우도 저는 저 세금도 밀려 있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고 하니까 이자도 못 갚고 하니까 법인 공인 인증서를 발급을 못 받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증 되고 다음에 바로 법인 공인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예, 본인 인증, 법인 인증을 해라 그러죠. 예, 예. 네네. 근데 인증서를 발급을 못 받으니까 그 자체를 몰라요. 지원이 되는 업종인지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안 소장님이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래 지금 찾아보거든요. 예. 이제 하도 상담 많이 해도 헷갈리니까. 여기 이제 신청 입력에 신속 지급 확인 지급 있고 그다음에 본인 인증 딱 나옵니다. 개인 사업자는 공동 인증서, 법인 사업자에게는 법인 공동 인증서를 준비해라.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으신 아마 이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찾아가면 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하도 케이스가 많아가지고요. 저는 지금도 뭐 하루에 10분 안팎 계속 상담하고 네. 있습니다. 억울한 탈락자도 애매한 탈락자도. 한번 예. 이 사장님하고 이따 예. 끝나고 예. 한번 그러니까 별도로 하면 또 주류 도매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거든요. 왜요? 그럼 제가 소매점에 갔을 때 예.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술을 이분들이 땀 뻘뻘리면서 그렇죠. 그 제가 먹는 술 있잖아요. 소주, 맥주, 뭐 막걸리, 가끔은 뭐 이스키 이분들이 다 갖다 줘요. 한꺼번에 그 주류 도매상이 그 소매점하고 거의 전속계약을 맺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제 친구가 해가지고 실제로 가서 일도 해보고 그랬다니까요. 네. 남일 같지 않다. 예. 사장님 제가 한번 좀 더 한번 전화 한번 드릴게요. 여기 문자를 네네. 좀 사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아이고 사장님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요. 얼굴도 모르는 사장님이지만 사장님 힘내세요. 신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시련만 주신대요.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화이팅하세요라고 많은 예.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장님 또 걱정이 아까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하신다고 하니까 워낙 건설 현장이 아직도 지금 무더위 때문에 뭐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하고 산재도 많으니까 어떻게 지금도 계속하고 계세요? 일은 어떻게 하실만 하세요? 예, 그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견딜 수 있어요. 육체가 힘드니까 정신은 맑아져서 좋더라고요. 견딜만 합니다. 어디 뭐 건강 괜찮으시고요? 예, 예. 네. 아주 뭐 건강하고 육체보다는 정신 건강하니까 더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도 어디 현장에서 전화 이렇게 통화하고 계신 거예요? 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잠깐 쉬면서 네.
네, 사장님 그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네.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가족분들이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이제 뭐 애들은 걱정하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네. 출가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아, 애들보다는 이미...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제일 안타깝죠, 뭐. 아, 아내분께서 걱정 네. 많이 하시나 봐요. 네. 그래도 이왕 전화 연결되셨으니까 방송으로 가족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아직 네. 아직 아빠는 건강하니까 너희들도 건강하면 되고 제일 옆에서 힘써준 아내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힘들지만은 그래도 곁에 아내분이 계시니까요. 잘 네. 이겨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예. 아이고. 진짜. 여기.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다들 울컥하실 것 같은데, 아내분한테 네. 직접 말씀 한번 해봐요. 사랑한다, 이렇게. 이름 한번 부르든지 해서, 네. 여보 하든지, 시작. 제가 잘 쓰는 애칭이 있거든요. 네, 그걸로 한번 해보세요. 예. 네, 네. 공지야, 사랑해.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가족 간의 사랑과 애정이 넘치면 사장님 잘 될 겁니다. 맞아요. 예, 자, 예 고맙습니다. 예. 사장님 지금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 거예요. 예. 그래도 살다 보면 괜찮아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뭐 힘들었던 그 시절 좀 조금 있으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약속한 선물이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주류 도매업 하시는 사장님과 네. 인터뷰했습니다. 휴업하셔서 간 홍보를 제가 부탁을 못 드리고. 네, 그러니까. 네. 네, 사장님 무조건 힘내셔야 됩니다. 힘내세요. 예, 제가 좀 이따 전화는 드릴게요. 사장님의 신청곡입니다. 진성의 보릿고개. 진성의 보릿고개. 예. 주류 도매업 하시던 사장님 신청곡 들었습니다. 요즘 진성 씨가 네. KBS 매주 수요일날 일꾼의 탄생. 아, 네네네네. 거기 출연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네, 네. 이야기를 전하고 하시죠. 있더라고요. 네. 네. 자, 청취자분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 오셨었어. 그랬었죠. 예.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네네. 진성 씨도 네. 또 저 같은 또 GT 갑장이잖아요. 예. 주류 도매업 사장님도 GT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무명 시절과 서럽게 지내셨잖아요. 예. 가난 정말 가난했대요, 우리 오랫동안. 그렇죠. 형제들이 예. 흩어져 살 정도로. 네. 그 TV에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예. 청취자들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마음이 찡합니다. 힘내세요. 다시 일어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고요. 네. 주류 사장님 힘내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다음에 또 일부 형님께서 친구 힘내라고 친구야 힘내. 잘 될 거 화이팅 한번 주세요. 친구야 잘 될 거야. 아. GT 화이팅. 화이팅. 육공년 GT도 화이팅. 화이팅. 아, 한성미트 정지원입니다. 사장님 저도 다시 재기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사장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을 하시면 성공하실 거예요. 주류 영업을 다시 시작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도 영업으로 다시 시작했거든요. 화이팅입니다. 이분이 한성미트 정지원님이 소래포구에서 왜 극단적 선택을 생각을 했다는 아, 분 아니에요? 네, 네. 지난달에 전화 맞아요. 연결했던 분인데 네, 그러려고 네. 했는데 친구 전화를 받아서 예, 예, 예. 그 다시 재기하기 시작했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 친했던 분들은 오히려 연락이 잘 안 됐는데 예. 그래도 한 친구가 연락해 주면서 맞아요. 삶의 희망을 되찾아 예. 너무 인상적인 사연이었어요. 저도 네. 이 어려운 상황에 예. 빠져보니까 우리 진심으로 걱정해서 전화해 주는 친구가 네. 지금도 기억에 다 남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 근데 사람들이 그게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내 친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 그럼 내가 전화라면 괜히 내가 너무 주제넘게 나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미안해서. 스스로 자기 검열에 걸려서 전화를 안 예. 하고 연락을 안 하는데 안 그러시는 게 좋아요. 예. 전화를 해 누군가가 게... 위험에 지금 빠진 상태 있다면 그분한테 전화해서 안부 전화라도 위로 전화 한 마디 해 주셔야 되는 게 더 좋다. 예.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네. 하나 또 한 분. 예. 우리 이 22살 조카도 지하 1층 카페 인수해서 한 2년 운영하다 못 버텨 폐업했습니다. 다음에 들어올 사람 없어 권리금도 못 받고 원복 공사 시작했습니다. 아, 네. 이런 경우는 권리금도 못 받고 원상 회복 비용까지 내요. 물론 이제 원복
공사 비용 일부 지원해주면요 지자체에서. 폐업 지원금이 있기는 하던데 속상하네요. 속상하다. 코로나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 하신 분들 진짜 많이 고생하셨죠. 예. 예. 자, 7002님은 지난번에 소장님 말씀 듣고 27일 날 손실보전금 신청했는데 정상적으로 접수됐다고 문자 왔거든요. 예. 접수하고 해당되면 답변이 오고 안 되면 문자가 안 오는지 알고 싶어요. 해당되면 답변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접수가 잘 됐다. 신청이 잘 됐다. 심사 중이다라는 답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7002님 반드시 저는 꼭 받게 되기를 염원하고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윤석열 정부와 그 중기부에 억울하고 애매한 탈락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지원금이라면서요. 폭넓게 이의신청을 수용해 주실 것을 도소드립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때문에 뒤늦게라도 신청하신 분들 꽤 있어요. 네. 지난주에 29일 전에. 네. 그래서 만약에 해당자고 600만 원 나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600만 원, 700만 원. 네. 꼭 그렇게 되시길 네. 빌고 TV에서 이렇게 라디오는 항상 우리 서민들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 예, 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시고요. 사는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떤 가게 하시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진걸 소장님 풍금씨 오늘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은 풍금의 달고나! 달고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사장님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다 같이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파이팅! 파이팅!